드디어 찾았네.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셔. 임신한 여자를 쫓진 않겠지. 우와, 인어들이 많네. 와, 나도 여기 있고 싶어. 엄청 넓잖아, 영화관처럼. 봐, 고래 한 마리가 해안으로 밀려왔나 봐. 당신은 여기 속하지 않아요. 누가 고래예요? 뭐야, 인어들만 올 수 있다고? 좋아요, 여러분. 아니, 누구세요? 저기요, 당신은 본 적 없는데. 어디 보자. 무슨 일이지? 당신 괴짜예요. 얼른 나가요. 잠깐, 실수예요. 얼른 나가세요. 뭐란 거예요? 누가 나갔죠, 선생님? 스타일을 바꿔야겠다. 잠깐, 내 거예요. 리스트는 준비됐어. 이제 훨씬 더 쉬울 거야. 오, 가비, 내 새로운 모습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아기도. 좋아, 본론으로 들어가자.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부터 하는 거야. 분명 손 좀 봐야지. 오랫동안 안타깝거든. 안 되네. 아, 그래, 치약을 까먹었어. 이거 진짜 희망이 없나? 저기, 괜찮아, 캣. 내가 도와줄게. 아, 누구야? 나 바비 인어야. 근데 어떡해. 오, 엄청 크다. 선물 고마워. 멋지다. 새 것 같아졌어. 입안도 엄청 상쾌해. 이게 충분하지 않다니 슬퍼. 화장도 해야겠다. 도와줄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면 여드름 해결해 줄 거야. 네 말이 맞아. 나한테 뭘 처방하지? 안녕하세요. 또 당신이에요? 나가요. 선생님 왜 그래요? 이거 돌려드리려고 왔는데. 저 여드름 없애는 거 좀 도와주세요. 네? 저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네요. 잠깐. 아야, 내 코. 누구야? 아, 내 상자를 가지고 있잖아. 돌려드릴게요. 좋아요. 근데 저 먼저 도와주세요. 여드름 없애는 법 아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못 보겠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아주 안 좋네. 근데 더 안 좋은 것도 봤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해. 작업 시작하자. 준비. 아직 감 안 잃었네. 여기요. 부드럽고 새로워졌죠? 아기 피부처럼요. 한번 해보세요. 좋네요. 봐요. 와, 선생님 대박이에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리죠? 내 상자 돌려줄래요? 좋아요. 선생님 최고예요. 믿을 수 없어. 좋아, 아직 쉬긴 일러. 아직 바꿀 게 많아. 꼬리도 필요하고. 꼬리 없인 인어가 될 수 없지. 저리 비켜봐. 네가 제일 귀여운 인어가 됐으면 좋겠어. 우와, 고마워 바비. 안에 뭐가 있지? 우와, 스프레이 페인트. 그래피티 할 수 있나? 우와, 마스크. 날 인어로 바꿀 시간이야. 딱 나한테 필요한 거야. 드름트릭. 딱 맞는데? 진짜 편하다. 사진 올려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랑 아기를 축하하는 말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댓글 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캣이랑 아기한테 전해줄게요. 우와, 이거 좀 봐.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친구들. 저기, 캣, 잊었어? 그래, 다시 리스트로 돌아가자. 다음은 뭐지? 그래, 화장을 안 하면 안 되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인어 화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좋은 생각 났어. 비누를 위해서 이게 필요할 거야. 완벽해. 이제 해볼까? 파란색이 잘 어울리겠어. 드름트릭. 그럼 됐다. 사랑스럽지 않아? 이제 입술. 이 예쁜 애 누구야? 안 보이네. 아, 이제 좀 보인다. 저기 뭐해? 너 아직 안 끝났거든. 따라와. 바비, 좀 더 조심할 수 없어요? 아, 안 돼. 아무것도 안 보여. 천사세요? 나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네. 만약... 선생님, 진짜 천사세요. 감사해요. 여기가 말이 들리는 곳인가? 아님 착각인가?
좋아, 저보다 이게 더 필요하시겠네요. 받으세요. 이거 해결해야겠어요. 그래, 해결책이 있어. 선생님, 어디 계세요? 숨 깊게 쉬세요. 완벽해. 이제 수술을 시작하죠. 위생 먼저. 어, 여기 작은 눈이 있네. 너 먼저 고쳐줄게. 액체를 좀 부어주고. 됐다, 이게 돼야 할 텐데. 좋았어, 수술이 시작됐어. 이제 새 눈으로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일어나요. 저기 괜찮아요? 안 돼,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어떻게 할 줄 알지?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돼. 드럼 트릭, 쇼크.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내 친구한테 뭘 한 거예요? 못 됐긴. 잠깐 수술 중에 방해하지 말라고요. 휴, 다시 쇼크. 한 번 더. 날 실망시키지 마. 안 좋은가 본데. 잠깐 매뉴얼. 여러분, 캣을 구할 수 있게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여러분 없인 못해요. 좋았어, 스케일이 올라가고 있어. 이제 분명히 할 수 있어. 드룸 트릭. 어? 내가 잠들었나? 와, 내 눈이 왜 이러지? 엄청 잘 보이네. 감사해요, 선생님. 문제 없죠? 이제 상태 좀 볼까요? 50%? 충분하지 않네. 병원에서 나가셔야 돼요. 뭐가 남았나 보자. 머리 스타일은 지울 수 있고. 1점 더 받았다. 좋았어, 축하 파티를 해볼까? 난 거의 너야. 안 돼, 이건 안 돼. 내 옷 더러워졌잖아. 지금 당장 갈아입어야겠다. 처치가 좋겠어. 근데 배 나와서 안 맞네. 다른 게 필요해. 이거? 처치 하나 더 좋지만 두 개는 더 좋지. 아니,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 바비? 멋지지, 어? 그거 입을 거라고 하지 마. 저 리스트 좀 봐. 탑 있잖아. 이거 괜찮는데? 근데 나 탑 없다고. 세바스찬? 어, 뭐야? 누구야? 와, 나도 같은 질문이야. 저기, 내 옷 좀 도와줄 수 있어? 그거 네 코야? 만지지 마. 아, 내 옷 돌려줘. 뭐가 엄청 많네. 인어들은 이런 걸 안 입어. 집게발이 있는데 가위가 왜 필요해? 잠깐. 그럼 트릭. 저는 준비됐고. 이제 다려볼까? 우와, 뜨겁겠다. 근데 좀 이상하네. 안달다시. 뭐 하는지 알고 하는 거겠지? 이제 남은 건 잘라주고. 그럼 트릭. 탑이 준비됐어. 어때? 아름다워. 목걸이 예쁜데? 나한테 잘 어울리겠어. 좋아, 그럼 우리 바꾸자. 물속 왕국에서 제일 스타일리시한 개가 될 거야. 나 다음일걸. 봐봐, 나 이제 진짜 공주야. 고마워. 나도 고마워. 어, 가비, 마음에 들 거야. 내 눈을 믿을 수 없어. 이제 준비된 것 같은데? 세상을 만날 준비가 됐어. 어디서 감히. 그 가방 끔찍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는 거야? 이 카탈로그 좀 봐. 와, 뭐가 엄청 많네. 물속 유니콘? 할이 나잖아.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게 딱이다. 이리 와, 이 사진을 참고로 하자. 반짝이는 천이 필요해. 가위, 이제 잘라주고. 반으로, 좋았어. 이제 붙이는 거야. 접착제면 충분하지. 끝에 묻혀주고 둘을 붙여주는 거야. 베이스는 준비됐어. 이제 트름 트릭. 귀여운 지느러미다. 완벽하게 어울릴 거야. 진주로 장식도 해주고. 아름다워. 그리고 손잡이도 있어야지. 지금 만들자. 트름 트릭. 좋았어. 자, 내 가방 어때? 멋지지? 이제 선생님 보러 가도 되겠어.
안녕하세요. 스캔해 볼게요. 알겠죠? 좋아요, 선생님. 100% 준비됐어요. 1%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저기, 이럴 수가. 좋아요, 진료 봐드릴게요. 네, 선생님. 준비됐어요. 좋아요. 그럼 초음파 볼게요. 자, 누가 있나 볼까? 어? 안에 아쿠아리움이 있나? 실수가 분명해. 아, 이거지. 아기는 완전 건강해요. 시작된 것 같은데? 축하드려요. 아름다운 여자아이네요. 안아보실래요? 당연하죠. 자, 여기 있었구나. 비껴줘? 우리 딸이야. 집에 충분한 공간이 있나 걱정하고 있었어. 걱정 마. 내가 벌써 다 알아서 했어. 이렇게 지저분하면 차라리 새 집을 사는 게 낫겠어. 다 치우자. 더 빨리. 이제 자기 차례야.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열정의 해리케인 뒤엔 지저분한 건 다 없어져 있을 거야. 뱀피, 어떻게 당신한테 저항하겠어? 좋았어. 또! 우린 좋은 팀이야. 우리 진짜 멋지다. 좋았어, 뱀피. 우리 계획 어딨어? 실수로 버렸나? 내 얘기하는 거야? 나 눈 하나 깜빡 안 했어. 드디어 아티스트가 될 수 있겠어. 내 걸작. 여보! 내 꿈을 망치지 마. 그림 그리는 건 브러쉬로 춤추는 것과 같지. 나랑 춤출래? 울랄라. 아들! 아빠가 캔버스가 됐어. 뱀피, 그만해. 재미 좀 보고 싶어? 그럼 준비를 해야지. 훨씬 낫네. 브러쉬 들고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봐. 페인트가 많이 필요하겠어. 전속력으로 달려 내 작은 피카소들아. 준비됐어? 드름트리. 아, 너희 진짜 인상파들이구나. 너무 아름답다.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얘들아. 안 돼. 뭘 한 거야? 아, 좋아요. 계속 그러세요. 아, 어디까지 했지? 자들, 아빠가 망치로 못 박는 법을 잘 알려줄게. 쉬워. 중요한 건 손가락을 치지 않는 거야. 조준하고. 아야, 아파. 포세이도님, 왜 저런 남편을 보내주셨죠?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 드름트릭. 근데 난 그렇게 못하잖아. 됐어, 나 알아서 해. 당신이랑 얘기 안 할 거야. 아, 알겠다. 손가락은 치지 말라고. 어, 안 돼. 사냥꾼인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보, 봐봐. 이게 우리한테 딱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보자. 멋지다. 상관없지? 우와, 너무 멋지다. 인어들을 위한 거엔 뭐가 있으려나? 우와. 이거 사자. 모르겠는데. 저게 뭐지? 무슨 소리야? 스키비리 스키비리 답답. 경찰 부를게. 아, 나도 따라갈게. 자, 가자. 아, 내 허리. 여보, 응급차도 불러줘. 너무 맛있다. 뼈를 핥아도 맛있어. 아, 이 냄새는 뭐지? 안 돼. 끝났어. 받아. 아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왔네. 나 안 놀아요. 이 냄새는 뭐지? 좋아. 시간이 별로 없어. 딱 나한테 필요한 거야. 내 기술이 날 여러 번 살렸지. 스타일도 좀 더 하자. 행거가 준비됐어. 이건 내 거. 이런, 완전 까먹었네. 내가 널 찾은 곳으로 돌아가. 어딨지? 우와, 여보, 너무 예쁘다. 근데 냄새. 뭐, 괜찮아. 이제 옷 아무데도 안 두겠지? 우와, 아빠, 멋진 아이디어인데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알겠다. 그림을 걸어야겠어. 완벽해. 난 천재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이상한 소리네.
아니 물이 새잖아. 안 돼, 캣이 비웃을 거야. 여보, What? 괜찮아? 뱀피, 기저귀 까먹은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아, 뱀피. 안 돼. 제일 쉬운 일도 믿고 못 맡기잖아. 이리 와봐. 나 보여? 넌? 나 내비다. 재미없어. 엄마, 제가 거울 깨버렸어. 엄마한테 하나 더 있어. 다시 행복해졌어. 엄청 아름답다. 아빠, 누나가 나 놀려요. 거울에는 내가 없대. 걱정하지 마, 아들. 그럴 땐 우리 초상화를 보면 돼. 자, 기억해. 넌 잘생겼다는 걸. 얘들아, 여기 사올 거 적어놨다. 판매원한테 보여주기만 해. 자, 따라 믿을게. 엄마 진짜 잘 그린다.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좋아, 내가 알아서 하지 뭐. 나 이거랑 이거 필요해. 이게 단 것 같은데? 멈춰, 트름트리 경찰이다. 당신을 체포한다. 따라와라, 이 어린 도둑. 저 보내주세요, 제발요. 아, 여러분, 보내주길 원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렸어요. 아, 안 됐네. 여러분, 제발요. 좋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몰리, 넌 너무 친절해. 여보, 애들 너무 귀엽다. 좋아, 물고기야. 아무도 누나를 안 구해줄 거야. 방어해봐, 네 송곳니를 다 뽑아버릴 거야. 받아라. 이건 불공평해. 뭐란 거야? 얘들아, 이거 우리 베개잖아. 그래, 어쨌든 새 거 사긴 해야 했어. 자, 내 건 거의 준비됐어. 뭔가가 부족한데. 아들, 봐봐. 어, 내 눈. 이제 이걸 베개에 꼬맬 거야. 아빠, 아빠 눈. 걱정 마, 장난이었어. 봐봐, 있어야 할 곳에 잘 있지? 아, 나도 속임수 하나 알아요. 봐봐요, 내 엄지를 뜯어내요. 악몽이야. 미용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난다. 조금만 잘라드릴게요. 아름다우시네요. 솜이 준비됐어. 이제 베개 커버를 채워볼까? 이제 솜이 안에 잘 있게 꿰매주고. 완벽해. 툴레로 장식도 해주자. 분홍색은 완벽해. 조금의 마법. 이 베개 꽃만 같다. 너무 아름다워. 하하, 속았잖아. 더 빨리 못 들겠어. 잡았다. 내 꿈의 물고기야. 여보, 사진 찍어줘. 이거 내 기록이야. 아빠, 머리를 어디 부딪힌 거예요? 이거 베개잖아요. 어, 한 번 더. 얼른. 아님, 이렇게? 그래, 아빠 물고기 많이 잡았었어. 근데 네 엄마가 최고였지. 어, 미끄러워. 애들한테 이거 보여주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베개 빨리 돌려줘. 가서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하라고. 내가 어쩌다 당신한테 빠졌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 빨간 베이트를 찾고 있는데요. 얼마라고? 다른 가격을 예상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피를 좀 돌려줘야 하나? 여보, 집중 분산 좀 시켜봐. 알았어. 저기요, 좀 도와주실래요? 네. 좋아, 우리한테 피 좀 기부하세요. 나 내 사업 시작해야겠어. 저희 매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비스가 훌륭하네요. 여기 TV예요. 가자. 흥, 모두한테 엄마 아빠가 낚시 여행에서 만났다고 말할 거야. 상상이 돼? 잘못된 곳에 물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만지지 마요. 내 거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이거 우리 화분을 위한 장식이라고요. 근데 아빠가 거의 버릴 뻔했어. 트름트리. 됐다.
천재적이야. 이제 물 줘야지. 안 돼요. 피 줘야 돼요. 이거 뱀파이어 꽃이에요. 됐다. 다 했어. 놓기 좋은 곳을 찾자. 우리 집이 점점 아늑해지네. 저 둘 좀 봐. 오토바이 이런 거 갖는 게 내 꿈이었는데 어찌다. 오토바이 이런 거 갖는 게 내 평생 꿈이었는데 엄청 멋지다. 아, 애들 같아. 안 돼, 제발 하지 마요. 저 내비둬요. 아, 딸이 악몽꾸나 보다. 좋은 생각이 있어. 드림캐쳐 만들어줘야지. 이 실드를 프레임에 연결하는 거야. 이제 모두가 좋은 꿈만 꾸겠지? 아, 저기 이걸 어때요? 아, 그런 걸로 바다 늑대를 겁줄 순 없죠. 이리 와. 아, 진짜. 그럼 받아라. 두 번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요. 내 딸. 장난칠 시간. 네 보물을 내놔라. 아니면 널 바꿔. 안 돼. 아. 장난이 통했어. 안 돼. 휴,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양동이가 필요해. 끝쪽에 접착제를 바르고 스파이크를 붙이는 거야. 분위기를 위해서 거미줄도 붙이자. 건초를 다른 양동이에 넣고 양초를 넣는 거야. 됐다. 가장 무섭고 아름다운 조명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건 안전하다는 거야. 완벽해. 휴, 제일 중요한 건 손가락을 치지 않는 거야. 깨끗하고 깔끔해. 마셔, 내 아가야. 너무 사랑스럽다. 이번에는 보스를 꼭 이길 거야. 얼른 뱀피, 게임 그만해. 아, 진짜. 자기 애들처럼 행동하잖아. 이럼 가야겠다. 방을 다 바꾸기 전까지 게임은 못해. 이럼 가야겠다. 다음 라운드 갈 준비가 됐어. 어? 마늘? 당신이 이랬어? 게임 방해해서 미안.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도 게임을 금지시키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누나 속임수 쓰잖아. 아! 잡았다. 너희는 이제 평범한 애들이야. 무슨 일이지? 우리 애들한테 손대지 마. 아하, 이거 좀 보시지. 잡아. 드디어 만났네. 뱀피 구해줘. 늦었어. 아, 이제 넌 내 장난감이야. 도와줘요. 엄마 어딨지? 안녕 얘들아. 저기 봐봐. 내가 잡아야지. 걸렸다. 흥, 얘들아 너네 다 보이거든. 힘 엄청 세네. 여기 뭐지? 안녕 얘야. 아,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모기가 무는 것 같을 거야. 엄청 큰 모기네요. 와, 너무 예뻐요. 그거 알아?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너무 예뻐요. 트위스트 할까? 네, 좋아요. 뭔지 알아내길 바래. 알겠다. 너는? 하다 보면 알겠지 뭐. 좋아, 옷이야. 옷 입을 시간이야. 잠깐. 신난다. 대박이야. 이 게임 마음에 드는데? 어, 까먹을 뻔했어. 봐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잠깐, 여기 뒀었는데? 이게 뭐야? 내 바지 어디 간 거야? 뭐야? 난 래퍼다. 도와줘요. 소리 그만 질러. 잘 어울리네. 근데 좀 바꿔줘야겠다. 먼저 벨트. 드럼 트릭. 이제 진짜 뱀파이어 바지가 생긴 거야. 멋지다. 고마워요 테일러. 아, TV구나. 잠깐. 자기야, 이거 자기 거야. 뭔데? 에, 집에 음식이나 좀 가져와. 와, 나 신부 부케 잡았어. 그럼 결혼해. 플랜비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영화 보러 갈까? 그게 훨씬 낫다. 가자. 우리 자리 좋은 데야. 여기야.
그렇게 빨리는 안 되죠. 뱀파이어들은 출입 금지예요. 그게 규칙이죠. 아, 안 됐네. 좋아, 잘 가. 잠깐만요. 여기 젖은 의자 같긴 싫은데요. 잠깐, 내가 해결해 줄게. 저기 진정해요. 당신은 우리 길을 막지 못해. 인간 소녀야. 라. 아. 됐어, 자기야. 들어가자. 당신이 이자 말려요. 진짜 멋진 영화였어. 또 볼까? 어, 못 까먹을 뻔했어. 저기 연기해줘서 고마워요. 문제 없어요. 고마워요. 다음에 뭔가 볼까? 머리 스타일이야. 유튜브에서 꿀팁을 본 것 같은데? 애한테 한번 보여줘야지. 멋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 준비됐으면 청소기 켤게.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먼저 머리를 하나로 잡아주고 고정한 다음. 멋지네요! 움직이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뭐야? 어디 갔지? 여기 있니? 예! 어! 애를 데려가더니 이젠 내 입술까지. 저기 무슨 일이야? 다 청소기 때문이야. 어디서 감히. 더 이상 못 참아. 결투를 신청한다. 내 사랑한테서 네 코를 치워. 이 사악한 기계 같으니 어떻게 여자를 사로잡는지 알려주지. 받아라. 어, 뱀피 너무 귀여워. 얘 괜찮아? 어, 우와. 머리 어때요? 어, 너무 예쁘다. 머리만 따줄게. 아주 멋진 콤보가 될 거야. 고마워요. 너무 예뻐요. 저 완전 달라졌죠? 힘든 싸움이었어. 왜 그래? 난 거실 레슬링 챔피언이야. 신난다. 우르슬라가 준 유일한 건 오트밀이었어요. 제발 그만해요. 이 괴물은 뭐예요? 무서워요. 구해주세요. 무슨 일이야? 끔찍한 우르슬라가 저기 있어요. 겁먹지 마. 어서 겁쟁이처럼 굴지 말고. 넌 뱀파이어잖아. 그래, 그 말이 맞아요. 너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줄게. 이 망토 입고 있으면 모두가 널 두려워할 거야. 이해가지? 용감하고 씩씩하게. 좋아, 이제 난 진짜 상남자야. 멋져, 하이파이브. 당신이 누군데 이러는 거야. 좋아, 전 치워. 그래, 그래, 알겠어. 손대지 말라고? 잘하네. 자자, 청소하자. 자기, 나랑 결혼해 줄래? 지금? 나 준비 안 됐는데. 뭐야?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을 보고도 그래? 좋다고 대답하길 바래. 그 속임수는 나한테 안 통해. 여러분, 제가 좋다고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여, 뱀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빌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어는 내 사랑이라고요. 고마워요. 와, 좋아. 응. 후회 안 할 거야, 내 사랑. 안아보자. 와, 축하해요. 빨리 신혼여행 가고 싶어.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해야지. 아, 난 너무 멋져. 이거 법적으로 괜찮나 몰라. 나도 그 넥타이 하고 싶어요. 제발요, 저 주세요. 그만해 당장. 나한테 주거나 아니면 다 엉키게 할 거예요. 좋아, 알았어. 커스텀으로 만들자. 엄청 멋질 거야. 체인을 추가하고. 좋은데. 몇 가지 디테일도 더하고. 이 검은 주름 장식이 귀족적인 이미지를 더해주지. 자, 내 선물이야. 이제 네 거야. 아니, 이유 뒤에 이걸 할 순 없지. 자, 이제는 진짜 뱀파이어야. 난 사무실에서 일할 때 입었던 거 해야지 뭐. 엄청 이상해요. 나 3년이나 이러고 다녔다고.
학교에 모든 애들이 날 엄청 좋아할 거야. 엄청 스타일리시해. 자기 너무 로맨틱해. 당신한테만. 엄마 이거요. 창피하네. 어, 딸 너무 귀엽다. 봐봐, 엄청 재능 있지? 아빠 이거요. 이거 봐봐. 에이, 너 그냥 나 따라하는 거잖아. 내가 엄마 더 사랑해. 아니, 난 아빠 더 사랑해. 아, 넌 그냥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 댓글로 써주세요. 엄마랑 아빠 중 누굴 더 사랑해요? 뭐 듣지? 하, 이제 아무것도 못 듣지롱. 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더 낫네. 뭐 한 거야, 너? 제정신이야? 나 좀 내버려둬. 이상하긴. 그만. 엄마, 얘가 제 CD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이리 줘봐. 좋은 생각 있어. 조금의 상상력을 더하면. 뭐예요? 우와, 멋지다. 엄마, 고마워요. 빨리 놀고 싶어. 이쪽으로 굴려봐. 알겠어? 우와, 너희가 안 싸워서 너무 행복해. 드럼 트릭. 우와, 엄청 멋져요, 아빠. 당연하지. 남은 거 뭐 있지? 나는 것도 목록에 있잖아. 시간이 됐어. 자기, 이거 봐봐. 역겨워. 이거 자기가 만든 거야? 생긴 게 맛보다 낫잖아. 얼른 다 먹어, 여보. 나 뭐 독설하고 싶은 거야? 풍선이 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묶어야지. 신난다. 뭐야? 아빠 도와줘요. 잠깐, 알겠다. 가라, 불가사리. 잡았다. 놀랐잖아. 아들, 넌 뱀파이어야. 풍선은 필요 없어. 드럼 트릭. 박쥐가 돼서 날개를 퍼덕여봐.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드디어 우리 둘이야. 자, 이거 당신 거야. 이게 뭐야? 귀걸이? 왜 다르지? 내가 샀을 땐 목걸이였어. 딸, 엄마 목걸이 본적 있어? 아니요? 에이, 못 듣긴. 여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진정해. 휴, 나 괜찮아. 됐어. 딸, 이리 줘봐. 멋진 탑으로 만들어보자. 망사를 좀 더하고. 나는 내 목걸이를 쓰는 거야. 예쁘다. 자, 그럼 한번 입어볼래?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이리 줘. 그거 장난감 아니야. 이 옷이 내가 얼마나 착하고 따뜻한지 보여주잖아. 난 리모델링이 좋아. 엄마 도와줄까요? 준비됐어? 완전 됐죠?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페인트 칠을 하는 거야? 롤러 좋네. 어떻게 쓸 줄 알겠어. 드룸 트릭. 따라와봐. 우리 리스트 기억하지? 진짜 이너는 비늘이 있어야 돼. 어때? 와, 예뻐요. 좋아할 줄 알았어. 이제 얼굴. 안 돼, 안 돼. 얼굴엔 화장해야지. 더 빨리요. 뭐야? 장난이에요. 그래, 넌 아빠한테 가렴. 화장이나 계속하자. 좀 진지하게 해봐. 자, 그럼 얼굴 먼저 씻자. 네 모공들이 다시 숨쉬게 될 거야. 좋았어. 끝났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우와, 나 너무 예쁘다. 멋지지, 어? 완전요. 이제 난 저항 불가능이야. 다시 돌려볼까? 맞다, 꼬리. 어떻게 저걸 까먹었지? 지금 당장 만들자. 어디다 뒀더라? 이 맨 위에 있을 텐데. 어, 찾았다. 이거 봐, 딸. 이거 엄마 졸업식 때 입은 꼬리야. 너한테 딱일 거야. 여기에 뭐 있어요? 뭐야? 엄마, 엄마 개짜였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이게 뭐야? 이거 당신이야? 안 웃기거든? 내가 웃겼던 것 같아? 아빠도 봐봐.
우와, 아빠도 괴짜였잖아. 하나도 안 재밌거든. 여보, 화내지 마. 자, 그럼 입어봐. 아빠는 저녁 되면 괜찮아지실 거야. 봐봐. 엄마, 이거 너무 예쁜데요? 딱 너같이 말이야. 잘 자네, 말썽꾸러기들. 말썽꾸러기들이라. 바로 내가 찾던 거지. 아무것도 모르겠지? 두릉트릭. 네가 뱀파이어였고 인어였다는 걸 까먹게 될 거야.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애들. 안 돼, 도망가야지. 여보, 애들 좀 봐. 엄마, 우리 왜 이래요? 무서워요. 여보, 들어봐. 어떻게 할지 알겠어. 바닥에. 어, 좋아, 따라와. 아들, 아빠처럼 되고 싶어? 네. 악몽이네. 이발톱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늑대인간은 아니잖아. 자, 이게 뱀파이어의 손톱이야.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무슨 말이야? 아, 잘못된 손이군. 여기야. 멋지지? 어? 너도 갖고 싶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손톱 물어뜯지 마. 특별한 장치가 있어. 완전 위생적이지. 네일파일 이후로 최고의 발명품이야. 고마워요, 아빠. 문제없어. 우리 한 단계 더 가까워진 거야. 그래. 엄청 밝다. 뭘로 하지? 제일 멋진 걸 찾은 것 같은데. 나한테서 눈을 못 뗄 거야. 너무 끈적거려. 역겨워. 내 얼굴. 저리 가. 아, 엄청 예민하시네. 이 머리 스타일 별로야. 더 안 좋게 만들었잖아. 휴, 드디어 다 닦았네.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이렇게 한 거야? 머리 스타일이 퍼즐 같아졌어요. 이러고는 못 돌아다니지. 캐시, 내가 한 줄 알겠어. 여기서 뭐해, 멸치씨? 사실 딸이 그런 거야. 근데 내 딸이 왜? 프로펠러에 감겨 있었어? 미안해, 내 잘못이야. 아야, 내 송곳니. 아가, 지금 당장 고치자. 적어도 가릴 수 있지. 예뻐요. 나한테 잘 어울리는데. 땀 머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면 빠르게 끝낼 수 있어. 그리고 퍼즐도 없애고. 그리고 헤어핀. 좋아, 새 스타일 완성이야. 고마워요, 엄마. 잘 어울린다. 내가 최고야. 왜 그래? 나도 날고 싶어요. 근데 너무 일러. 뭔간 해볼 수 있지. 이거 봐봐. 우와, 그거 멋진데요? 이건 내 아기 날개야. 오랫동안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 우와, 당연하지, 아빠. 그럼 저도 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관은 필요 없겠다. 금방 올게. 전 연습할게요. 우와, 너무 높이 날지만 마. 나 면허 있다고. 저도 가질 수 있어요? 먼저 뱀파이어 학교 시험에 통과해야 돼. 조금 기다려야 돼. 좋아, 이제 뭐가 필요한가 보자. 꼬리야.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 쉽네. 딱 원하던 거야. 지느러미도 있어야 되는데. 꼬리발이면 될 것 같아. 두 개는 너무 많아. 이제 진짜 꼬리가 생겼어. 엄마가 엄청 자랑스러워 하시겠지? 가야지. 우와, 엄청 많이 갖고 계시잖아. 하나만 해봐도 괜찮겠지? 걔네들 참치 같아졌어. 나도 와줘. 딸, 여기 있어. 저게 뭐지? 내 꼬리잖아. 잠깐. 파블로, 도둑 잡았어? 저예요. 아니, 뭐란 거야? 얼른 나와. 말해봐, 왜 이런 거야? 엄마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껴버렸어요. 그래, 아가, 우리가 고칠 거야. 준비됐어?
뜨거운 바람이면 뿌리가 줄어들어서 너한테 딱 맞게 변할 거야. 이제 색도 좀 입혀볼까? 트름트릭.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엄마. 이게 다가 아니야. 이 멋진 소매가 네 새로운 옷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스타일을 바다의 그런지라고 부르자. 마음에 들어? 아, 그리고 바다 장식들도 예쁘다. 우와, 엄마가 최고예요. 완벽해. 나도 같은 머리 하고 싶어. 할 수 있겠지? 오, 아빠 짤이다. 이게 마법의 힘이 있나 궁금한데. 머리를 적시고 스타일링을 하자. 아, 왜 그래? 잠깐. 휴, 아직 머리 있나? 걱정했잖아. 아, 안 돼. 드라이기가 안 되네. 여보, 이리 와봐. 머리 말려야 되는데 당신이 필요해. 도와줄래? 문제 없죠? 태풍. 우와, 엄청 세네. 아들 괜찮아?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여보, 다 말랐어. 그만해. 한 번 더. 축하해. 신난다. 오늘 누구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선물 주세요. 소원 빌었어? 저도 불어야지. 안 돼요. 도와줄게. 당신 생일 아니잖아. 다시 해봐. 더 세게. 어서. 우와,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드론트릭. 난 가끔 이 요정을 도와주지. 요정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여보, 마실 거 가져와. 금방 올게. 어딨지? 이런, 나 너무 칠칠 맞아. 오고 있어? 나 좀 긴장했어. 어, 빨리 와. 아, 진짜 더 안 좋게만 만들고 있잖아. 가브리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고 있어. 좋아, 이거면 될 거야. 마실 사람, 자, 여기 있어. 이게 무슨 냄새야? 나도 별론데. 바꿔보는 건 어때? 자신 뭐 해달라고 안 해. 이제 먹어봐. 당신은 왜 모든 걸 망치는 거야? 맛있다. 아, 잠깐. 그거 사탕이야? 사탕은 안 돼. 저요. 감히 아빠한테 일을 드러내. 너희가 왜 그래? 송곳니 만들어야겠다. 새 거 자랄 때까진 못 기다리는데. 좋은 생각 났어. 필요 없는 게 우릴 도와줄 거야. 사탕 위에 송곳니를 붙이고 송곳니가 있는 마스크를 갖게 되는 거야. 우와, 그거 멋진 생각인데요. 엄마 보여줘야지. 엄마, 저 무섭죠? 아, 나 놀래키지 마. 당신 얼굴 봤어야 했는데. 아야, 왜? 딸 체크리스트 좀 확인해보자. 화장할 시간이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세요, 엄마. 그만해요. 내가 할 거예요. 다 망칠 수도 있어. 저 아기 아니거든요. 그만해. 너 조카 아니잖아. 엄마가 틀렸어요. 말썽 좀 그만 부려. 좋은 생각 났다. 파블로, 도와줘. 돌려줄게. 약속해. 이제 핸드폰 홀더는 준비됐고 장식 좀 하자. 짠, 됐다. 봐봐, 트럼트릭에 새 비디오 올라왔네. 우와, 거울 위에 TV라니 멋지다. 통했어. 눈썹부터 시작하자. 파우더도 바르고. 엄마 좀 봐봐. 우와, 예쁘다. 고마워요. 이 화장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아들, 이리 와봐. 네 뱀파이어 스타일에 한 가지 디테일이 필요해. 드럼트릭. 안 돼, 이걸로는 부족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어디서 온 거야? 좋아, 내가 알아서 해야겠어. 하얀 천이랑 레이스가 필요해. 같이 놓고 접는 거야. 뱀파이어 프릴이 준비됐어.
준비됐어? 잠깐 까먹을 뻔했네. 장식 글루건으로 붙여야지. 우와 예쁜데? 훨씬 더 귀족적으로 보여. 저희 새 영상 재밌었어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